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소원 연구원 모시고 SFA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SFA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5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네. 1분기 실적은 뭐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예상치는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영향으로는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한테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대부분 수주가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고 1분기 중에 이제 나가야 하는 일부 장비들이 물류 제한 때문에 물류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장비 출하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 대비로는 매출 인식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1분기 실적은 저희 기존 예상보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이제 코로나 패닉이 그 경제를 좀 휩싸고 있기 때문에 1분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2분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행히 이제 그래도 중국에서 좀 코로나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잡힌 상황이고 장비 업체들 대부분이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이제 중국 고객사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중국 고객사가 이제 주 고객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제 대부분이 좀 중국 수주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에는 좀 실적 제한이 있었지만 2분기는 오히려 좀 더 회복을 좀 빠르게 대선세를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도 좀 1분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좀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특히 2분기에는 이제 BOE B12라는 BOE의 새로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장비 발주가 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FA도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으로는 어때요? 연간으로는 1.7조 원의 좀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여전히 9%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SFA는 항상 디스플레이 그 투자가 있을 때마다 좀 예외 없이 항상 수주를 받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좀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렇게 견조한데 사실 주가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이제 밑도는 수준인데 사실 이런 주가 하락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이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네.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싸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SFA도 저기 차트를 보니까는 툭 떨어진 다음에 좀 조금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네. 상황 같은데 현재 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이쪽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그 저희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주가는 정말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제 이런 많은 종목들이 가격이 싸진 가운데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들을 먼저 좀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FA이고요. SFA는 사실 실적이 여전히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 약간 펀더멘털이 매우 견고한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아래 부분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PBR 1.3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향후 이제 수주 모멘텀이나 올해 실적 등을 생각하면 참 이 주가 수준은 참 너무 싼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향후 업사이드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업종의 그 글로벌 피어들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그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글로벌 피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클린 물류 설비를 한 업체가 글로벌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이렇다 하게 샘플이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일본의 다이우크라는 업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신성 FA라고 기존에 이제 국내 업체였지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회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SFA이고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는 SFA가 항상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이 좋은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갔던 장비 업체들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SFA가 그런 것에서는 지속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 투자 시에 좀 예외 없이 SFA가 수주를 계속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삼성전자의 사업부로 있다가 스핀오프 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 있었다가 스핀오프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 그 업계의 전방 상황은 좀 어때요?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 그 상반기는 아무래도 그 대부분이 중국의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한 한 개 분기 또는 뭐 2, 3개월 정도는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 우한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장이 꽤나 많이 이제 밀집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티안마의 우한 팹도 이제 OLED 첫 번째 공장을 지금 가동을 사실 2분기 중에 진행을 하려 했지만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하반기로 밀리고 사실 그거에 관련해서 SFA나 장비 업체들도 매출 인식 제한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는 좀 예상 대비로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 때문에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 그 투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폭 좀 지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더 탄력성 있게 좀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SFA처럼 이제 펀더멘털이 견고한 업체들의 이제 실적과 또 주가 반등이 좀 빠르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FA는 이제 클린 물류를 단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매번 공급을 해왔고 향후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있을 때에도 좀 예외 없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는 독점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국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투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살짝 좀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2분기부터 다시 좀 활발하게 BOE를 중심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SFA의 수혜도 2분기부터 다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펀더멘탈과 또 수주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SFA가 좀 접근하기 편안한 주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